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대변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 그동안 초강세 보였던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5.4% 하락, 애플 6.78% 하락,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4%대 하락, 테슬라가 20%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11% 하락입니다. 자, 연속해서 3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 다우존스도 2.25% 하락인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여기 지점을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니까 다우존스 한 번 정도 더 60일인근까지 하락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60일인근까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 60일 따위 무시해버리고 그냥 추가로 더 폭락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석적인 상황은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리바운드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 좋게 강하게 왔던 종목은요, 한 번에 폭락하지는 않아요. 다만 반등했다가 20일 인근인 여기를 못 뛰어넘고 비실비실하다 깨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조정으로 가는데요. 자, 상당히 오늘 귀추가 주목된다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시장 다우존스 0.39%로 추가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12%로 낙폭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물도 보시면 하루 빨리 지금 개장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우존스 선물이 60일인근까지 더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 선물은 60일에서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하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여기 음봉을 말아 올리는 한 2% 이상의, 여기가 4% 정도 빠졌으니까요. 음봉의 절반 이상은 말아 올리는 시도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그렇고요. 환율은요,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입니다. 1186원요.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전일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디커플링 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먼저 미국의 지금 여기와 같은 상황. 어떤 상황? 상현이 한번 잘 들어봐요. 여기와 같은 상황, 미국의 여기와 같은 상황이 먼저 우리는 좀 벌어졌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의 낙폭에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초부터 저번 주 말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6월 만기일 이후로, 자, 어저께 상현 이야기했죠. 369 12, 9월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44,000 계약으로 보시면 쭉 상승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조는요, 현물을 매도하는 기조입니다. 고스피 보시면 매도가 많죠. 우측 하단에 보면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현물을 매도를 하면 수익이 안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 매도,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 최근에는 콜 옵션도 매수를 제법 해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5거래일 동안 보면요, 중간에 57억 하나 마이너스고 나머지 거의 270억 가까이 규모, 그럼 제한다면 한 220억 정도의 콜 옵션 매수 물량까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풋 옵션은요? 풋 옵션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방향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선물 옵션 투자자 만기별 손익 차트를 보시면 누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억지스럽게 저 만기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억지로 끌고 간다면 목요일 이후에 큰 폭의 변동성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종목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직전 고점도 돌파하는 52주 신고가 지금 경신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상당히 강한 폭으로 어저께 매도 나오는 거 봤습니다. 5G라든지. 자, 이거는 지금 동시효과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린 뉴딜도 상당히 큰폭 하락했고, 국상현, 두산 피어셀 1.9% 올라간다. 일단 올라갔다가 밀린다 싶으면 조져요. 너무 꼭대기 샀습니다. 자,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상당히 차익실현 물량 많이 넣은 거볼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어저께 LG화학은 다 청산을 했는데요. 추가로 3.6% 더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포래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어저께 지수가 대략 0.74% 코스피 상승이다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 이상으로 연 3일 동안 강하게 랠리하는 영향이 좀 있었다. 지수는 사실은 보합권 내지는 약간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일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 다시 60일 추세 돌파하는 복귀하는 그런 강한 모습 나왔다. 닥터K가 그렇게 전략 제시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는 60일 이탈하면 추세 무너지니까 비중 줄이시고 다시 여기 밑에서 봤든 아니면 이렇게 추세 복귀할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렸고, 추세가 복귀한다면 양호해진다. 닥터K는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만, 30만 9천 원에 올라타면 그대로 매수. 사자마자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뭐, 좀더 많이 갔을 때는 32만 원권까지도 갔었죠. 오늘 셀트리온 9월 내에 코로나 치료제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드루시마 이슈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달여 동안 기간 조정 받았고요.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더라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강력한 거래량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 시현했으니까 양호고요. 여기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던 20일, 60일 인근이 30만 8천원권 정도니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고 적당히 숨 고르고 시장 상황 좋아지면서 추가 상승한다면 직전 고점이 34만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제 조건은요, 다시 60일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꽁이,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만, 들어보라면요. 미국은, 기술주에 엄청난, 폭등이 왔습니다. 게다가, 전일 방송쯤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의 콜옵션, 그것이 기사화가 됐죠? 그러면 포지션 안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내지는 미리 청산해 왔다. 그러니까 그 보안이, 유지되어 있던 게 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추가 상승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1.71% 하락. 코스닥 1.34% 하락 출발 일단 예상됩니다. 자, 일단 대략 봐도 전반적으로 같이 골고루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니까 개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고통 분담하면서 같이 미국 시장 악재 때문이니까 반등 이전 상황처럼 어떤 상황? 이전에 갭 하락했다가 빨리 끌어당기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은 많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저께 인버스를 투입했다가 시장이 돌아서니까 다시 초래했거든요.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릴 것을 감안했다면 그냥 들어가도 무난합니다.
한 상황인데, 자, LG화학은 잘 던졌죠, 어저께. 어저께 던진 거 잘했어요. 20일 무너지면 뒤안 돌아보고 던져야 돼요. 던졌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좀 달라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제 추세 돌려냈습니다. 여기 100, 241 지키면 무리 없고요. 카카오는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내일이 카카오게임즈 상장일입니다. 지분을 59% 가까이 갖고 있는 카카오임을 감안해 볼 때, 뭐 따상이 간다든지 하면 지분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버틴기 봅니다. 팔았다 다시 사놨어요. 자, 셀트리온. 야, 어저께 9월 중 코로나 치료제 생산 그 뉴스가 직접 시판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뭐 테스트용이다. 그런 질병 본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이 흔들리는 건지 몰라도 일단은 조금 하락 출발했는데요.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자,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이 4% 빠지면요. 우리나라 원래는 옛날 같으면 끝장나요. 끝장. 4%가 아니라 막 5%, 7% 빠져야 되거든요. 다릅니다, 현재. 달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 지금 또 살짝 하고 있는데 원래 하고 있었지만 화웨이 규제는 여전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웨이에 물량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죠. SMIC입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 조금 헷갈리는데요. 적어놓은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 기업을 또 미국이 공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KMW 1.7%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올라간 종목들 나오죠. 성창 오토텍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 완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도 보합권으로 빠르게 땡겨 올립니다. 국상현 들리죠? 5,500원 깨면 55,000 깨면 안 돼요. 55,000원 깨면 안 됩니다. 두산 퓨어셀 55,000원 깨고 내려간다 싶으면 던져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것도 플러스 나고 있죠. 55,000원 안 깨면 조금 더 들고 가봐요. 6만 원 인근까지 한번 들고 가봐요. 주식엔지 이틀 됐어. 닥터케이 친구입니다.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그죠? 유명한 곡 많이 작곡했어요. 조항조, 강진 이런 분들 노래 작곡 많이 한 우리 작곡가 겸 가수 출신 가수 우리 국상현 선수가 오늘 닥터K 방송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전통가요 이런 부분들 내지는 성인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국상현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상현 가수 작곡가 그죠?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봐봐. 성창 오토텍이 수소차 이거 그죠? 올라갑니다. 자, 딴거딱 차치할게요. 시장이 버렸죠? 버렸죠? 닥터K가 관심 있다고 뽑아놓은 종목군에서 뻘건 게 유독 많아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만 관심 가지니까 그래. 여기가 유독 빨간 게 많잖아. 여기 전체 중에 수소차 오늘 들어옵니다. 그린 뉴딜도 오늘 들어올 것 같아. 일단은. 자, 이런 테마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완전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를 참겠습니다. 자, 매도 포인트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꼭대기에서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8,800원 간다 그래가지고요. 8,880원인가 찍고 딱 내려왔습니다. 자, LG약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딱 끊어버렸습니다. 66만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69만원 왔습니다. 그죠?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안 좋고요. 권통령님, 셀트리온은 추세 돌아섰습니다. 일단 추세 돌아섰으니까 닥터케 어저께 매수했어요.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죠. 끝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식이판에 브루스 나게 생겼네. 빨간 거 많이 보여. 빨간 거 많이 보여. 현대모비스 어저께 매수했는데요. 올라갑니다. 예야. 시장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1.27 빠지고 있는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빨간 게막 들어옵니다. 빨간 거 들어와.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전 상황은요, 적당히 누구나 돈벌 거다. 이제는 진검승부 구간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못 살아남아요. 정말입니다. 왜? 엄청나게 흔들어 제끼고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막막 떨어지기 때문에 테슬라 만약에 어저께 산 사람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3일 전에 산 사람이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식 많이 사잖아요? 뭣도 모르고 달라들면 박살납니다. 야, 어저께 현대모비스 샀거든요. 야, 참. 하이닉스도 샀습니다만, 그죠? 어저께 오름폭에 비하면 이거 뭐 빠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니까, 뭐 지수 빠지니까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중장기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변함없어요. 목소리 힘 실릴 수밖에 없죠. 지수가 박살나고 있는데 뻘건 게 여기 뻘건 게막 보이는데 힘이 실리지. 야, 5G, 이거 뭐, 어저께는 빠졌다. 오늘 또 올라갑니다. 와우. 코스닥을 외국인이 518억 삽니다. 선물 1,400개 지금 사고 있어요. 시장이 참 재밌어요. 참. 꽁이, 셀트리는 5%밖에 못 샀다 했는데 5%못산거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시장이 엉망이에요.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자, 그린 뉴딜 수소차 그리고 5G가 강세 보입니다. 이거 뭐 하루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대박 가고 전일 저 빠지고 오늘 다시 반등. 야, 이 섹터가 일종의 정책 섹터잖아요, 그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쪽 진단 키트도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그 외에는 지금 시원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7% 더 가네. 자,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어쩔 수 없어요. 두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이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무난하게만 마무리되면 좋은데요. 앞전 상황하고 좀 달라요. 앞전에 그냥 그대로 끌어당겼는데 그때보다 낙폭이 작게 시작해서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소프트 자 EDGC는 외국계가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데 자 진단키트가 빨간불을 일단 켰으니까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여기 20일 60일 돌파했으니까 30만 8천원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하다 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여기 저항 못 뛰어넘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뛰어넘었습니다. 추가로 더 가네요. 양호. 따라가면 안 돼요. 일단 그런데 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시장 안 좋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락폭이고, 이 정도 뭐 상승,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죠? 포트폴리오 전부 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성창 오토텍, KMW, LG화학은 다 청산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포트폴리오로 언제든지 다시 편입할 1순위 종목군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터K가 초대박 옵션 베팅을 한번 할 겁니다. 그죠?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거든요.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시면 실전 입상 4위 했다고 이거 지금 상 받으러 25일날 가야 되거든요. 여의도에. 근데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옵션 대박 한번 내서 여러분들께 인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원래 선물 옵션 전문이에요. 그죠? 풋옵션 대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입이 쩍 벌어지는 수익률로. 야, 국상현, 듣고 있지? 상현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서 사야 돼. 지금 우리 친구가 주식한 지 이틀 됐거든요. 미치겠어. 이틀 된게 미친 게 아니라,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애매하긴 애매해. 왜 애매한가 하면, 잘 들어봐봐. 여기 동종 섹터가 지금 뻘겋잖아. 5G 이거 무너지는 거 봐봐 이거. 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5만 5천 원 무너지면 던지고, 그렇지 않고 한 6만 원 정도 올라가면 적당히 청산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대기 샀어, 꼭대기. 그러면 안 돼. 여기 어저께 말했던 이평선, 여기 평균 가격선, 여기 딱 붙었을 때 양봉은 크게 쓰면 좋다 했습니까? 작게 쓰면 좋다 했습니까? 당근 올라가니까 크면 좋고, 거래량은 양봉 설때클때 쓰면 좋다 했습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클때 양봉 설때 거래량도 섰어. 베리 굿. 근데 여기서 사야 베리 굿이지. 많이 올랐거든. 그러면 잘못 샀다 이겁니다. 좋은 경험 하는 겁니다. 좋은 경험. 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마트. 여기 인근 오면 사라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샀어. 됐어요. 산거 됐고, 여기 12만 3천 원 정도, 12만 3천 원 정도, 여기 한 중간 정도, 여기 중간 정도 딱 오면 추가.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잘안 빠지잖아 이마트. 그죠? 왜? 박살이 났던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거 턴 어라운드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장기 가능하다고 저는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와 반면에 롯데 쇼핑 아직까지 못 돌려냈습니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못 돌려냈어요. 이건 하라 소리 안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다 참고하십시오. 대한광통신 그런 것도 별로입니다. 그거 샀다 그랬죠? 봐봐, 많이 오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것만 보고 이런 위에서 꼭지 꼭다리 달고 이런 걸 지금 모르니까 했는데, 이거는 적당히 던지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이거 조금 달라요. 이거 하이닉스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하이닉스가 20일 돌파 이후에 지금 잘 지지하고 있죠, 어느 정도. 추가로 밀리지 않으면 하이닉스 정도는 오늘 말고 오늘 중에서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판단할 정도가 아닐 거니까, 여기 국상현 여기 빨갛게 바뀌면, 여기 빨갛게 바뀌면 슬쩍 사들어도 돼요. 하이닉스.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런데. 아, 내 미치겠어, 진짜. 아, 국상현 차트도 모르잖아. 아, 미치겠어. 사지 마, 오늘 그냥. 오늘 사지 마. 오늘 말고, 한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적당히 사놓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올라가려고,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거든.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매도가 별로 거세게 안 나와. 그죠? 외국인 매도 116억이에요. 이거 아무렇지 않은 날하고 똑같아. 116억. 기관도 뭐 475억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 코스닥은 462억 사두로고요. 선물도 잡아 땡겨줍니다. 어저께 약간 매도했거든요. 자, 20일 이탈 여부 중요한데, 이탈 처짐 좀 별로입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갭 하락했다가 일단 끌어당기고 있는 추세. 싫어요, 자꾸 누르네. 어떤 새끼야? 싫으면 그냥 나가. 뭐하러 보고 있어? 시간 아깝게.
하이닉스가 안 죽을 모양입니다. 국상현 듣고 있죠? 하이닉스 100만원치 사. 하이닉스 지금 가격에 100만원치 사고 여기 밑으로 더 빠지지. 100만원 더 사면 돼. 자, 지금 100만원 사고 시장가 100만원 사고 여기 73,000원까지 밀리면 그때 100만원 더 사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매수. 어차피 타이트하게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매수. 하이닉스. 셀트리온도 여기 지금 우리 매수가 딱 찍히거든요. 빡 올라간 거 확인하고 밀렸다가 딱 돌았을 때딱 매수했거든요. 사자마자 팍 올라간 거거든요. 포인트는 맞아요. 이거 추가 매수 포인트는 맞는데 시장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요. 국상현 듣고 있습니까? 나 추천 두개 했다 그러면 이마트하고 SK 하이닉스 했다. 중장기로 이거 본인이 위에서 좀 샀으니까 일단 밑에 쳐지면 12만원 중반 초반 정도에 샀던 만큼 200만원 더 추가하고 오늘 사라고 한 하이닉스 지금 100만원 사고 조금 더 쳐져도 73,000원권에서 100만원 사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지금 매매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이 국상현이란 친구가 저하고 한 30년 넘게 된 친구입니다. 닥터케이도 예전에 통기타 카페에서 노래한 적이 있거든요. 소면에서 만났어요. 아까 얼굴 봤죠? 그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을 때, 꿈 많을 때 알았던 친구라서 상당히 정도 많이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잘못 보고 해도 서울 지역에 있고 하니까 항상 한 번씩 연락하고 하면 따뜻함이 전해졌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작곡가로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 강진, 조항조,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성인 가요 쪽에 보면 국상현이라는 작곡가 이름이 많이 보일 겁니다. 본인도 가수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십시오. 노래가 괜찮아요. 그죠? 에피소드가 몇개 있는데, 국상현이 제1회 신인가요제 나와가지고 상을 받았고요. 저는 제2회 부산 MBC 신인가요제 나와가지고 입선해서 앨범 발표했거든요. 이름도 비슷해.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전환입니다. 나스닥 선물 플러스 전환. 아직까지 다우존 선물은 낙폭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 60일이 한번 걸쳐져 있죠. 밑에 딱 있습니다. 한
한 번쯤은 반등한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 다음이 무섭다 했습니다. 반등하면서 적당히 잘 버티고 추가로 추세 안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비실비실하다 팍 깨면 그때 끝장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 자, 코스닥은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저점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까 4한 이후로 올라갑니다. 4한 이후로 올라간다고. 그죠? 1.90% 하락해서 4 그랬습니다. 자, LG화학도 추세를 조금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66만원 인근, 여기는 좀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네요. 그죠? 시장만 괜찮으면 슬쩍 사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인데, 시장이 좀 거시기해서 이거는 LG화학은 일단 패스합니다. 자, 카카오도 20일 무너뜨렸습니다만, 개별 악재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악재로 같이 무너진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봅니다. 내일까지는 지켜볼랍니다. 내일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뭐 따상 나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분 이득에 따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들어갑니다. 국상현 선수 SK 하이닉스 아까 100만원 샀으면 100만원 더 사! 올라간다! 빨간 거 넣으면 살수 있다 그랬지? 더 사요! 밑에 이평선 지키고 있습니다. 21 이평선 딱 지지받으면서 올라갈라 폼 잡거든! 100만원 더 매수! 아이고! 야, 이 KMW가 물건이네요. 그죠?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급하게 안 서둘러요. 딱 던진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딱 던진 가격대. 뭐 하루 이틀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왔는데 뭐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창 오토텍 던진 가격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밑에 21 인근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LG화학은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라고 소리는 안 하잖아. 근데 하이닉스는 살만해요. 하이닉스 시장 돌려냅니다. 꽁이! 꽁이! 하이닉스! 야. 꽁이! 하이닉스 신용 20% 매수! 꽁이! 하이닉스 20% 매수 신용. 그러면 앞에 조금 찔끔 손절한 것 올라가면 전부 만회. 전부 만회가 아니라 플러스 확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신용 잘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공식적으로 안 날립니다. 하이닉스는요, 깨져봤자입니다. 깨져봤자예요. 웬줄 알아요? 관계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관계없어, 관계없어. 뭐, 관계 어디 있습니까? 밑에 꼬꾸라지가 있는데. 그죠? 적당히는 올라갑니다. 적당히는.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20일 올라탔거든요. 많이도 안 바래요. 한5% 먹으러 들어갑니다. 일단은. 82,000원 정도 가면 적당히 그냥 나오면 돼요. 대략 4,000원 아닙니까? 5% 아닙니까? 58이 40. 5% 먹으면 됐지, 며칠 만에. 그죠? 응. 야, 시장이 진짜 강해요. 1%밖에 안 빠져요. 와, 진짜. 제가 주식에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왜? 아니, 미국이 이렇게 작살이 나는데, 미국이 이렇게 작살 나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뭐, 빠진 축에도 안 속해요, 빠진 축에도. 와, 뭐? 이거 봐요.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양봉이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음봉, 아니면 여기 적당히 시작해가 밀리는 음봉이 종가가 같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빠졌다가 끌어당기는 양봉이 훨씬 좋습니다. 왜? 살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끌어당겨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만약에 적당히 시작해서 쭉쭉쭉 밀리는 것보다 빠졌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양봉이 더 좋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뭐 빠지는 게 없어. 빠지는 게 없어. 와, 참 진짜 이게 뭐야? 0.45. 와, 마이너스 0.45입니다. 코스닥 이 땡기는 거 봐. 누가 땡긴다? 외국인 땡기네. 와우. 그런데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긴장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긴장해야 돼요. 외국 애들이 포지션 때문에 일부러 안 밀고 버팅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조금 예측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큰 변동이 나오든지 목요일 날 이후 금요일 날큰 변동 나올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반등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성창, 오토텍, KMW 같은 종목은 4%, 3.5% 상승 중이고요. LG화학도 낙폭 만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20일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딴거 몰라도 SK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하고 있거든요. 자, 카카오도 낙폭 축소하고 있고요. EDGC, 자, 전일 수젠텍, 시젠 상당히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단키트 쪽으로 지금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자, 그러나 시젠도 20일을 올라탄 상황이니까 어저께 크게 밀린 건 좋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더갈수 있는, 일단 발판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젠텍이 이거 봐요. 상한가 이후 20% 갔다가 마이너스 13%. 꼭대기 잡았으면 사자마자 33% 빠지는 겁니다. 그죠?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랩지노믹스도 20일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자, EDGC도 여기 이평선도 다 뭉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너무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요. 빨리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일단 올라타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섹터는 빨간 게잘안 보이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빨간 게 먼저 보입니다.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 3%대 20일 다시 돌파하는 모습, 삼성전기 전일에 이어서 오히려 더 추가 상승. LG 디스플레이도 하락 추세 돌려낸 이후에 추가 상승. 자, 현대차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현대차는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접근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위로 올라타면 노 프라브럼. 외국계 매수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약간 매도가 더 우위긴 합니다만 현대차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현대차 매수 들어옵니다. 자, 삼성전자도 0.68% 하락입니다. 코스피도 0.85%로 하락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양호. 셀트리온은 더 이상 처지면 좀 별로입니다. 더 이상 처지면 별로예요. 여기서 잘 버텨내야 됩니다. 자, 카카오 빠르게 회복합니다. 여기를 양봉으로 강하게 다시 올라타면 양호해집니다. EDGC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0.69% 상승.
카카오도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 올라타는 거. 자,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했을 때 지분이 59%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따상가고 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 별로 없어요. 그죠? 자, 나스닥이 낙폭이 컸던 만큼 일단 반등을 0.65% 반등하고 있습니다. 66% 이러면 양호. 그죠?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 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2% 정도까지. 왜? 전일에 낙폭이 4% 정도니까 여기 음봉을 말아 올리는 절반 이상 정도 말아 올리면 양호거든요. 일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까지는 당겨 올렸어요. 더 땡겨 올려야 됩니다. 2% 가까이. 그럼 벨이 굿입니다. 자, 피보나치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하락폭의 반등을 어디까지 하면 좋은가 하면요. 382, 50%, 618, 618까지 하면 좋은데요. 382니까 그냥, 4포인트에 4 곱하면 446. 1.6% 이상만 지금 끌어 땡겨주면 추가 반등에 대한 기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러프하게 그냥 절반 정도 한2% 정도 반등해주면 생각 외로 빨리 반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런 부분은요. 선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먼저 선, 그죠? 현물을 먼저, 그죠? 내린다, 오른다에 사는 거거든요. 나스닥 시장을 오른다, 내린다에 선물로 베팅을 합니다. 내린다에 베팅한 애들이 지금 대박 났겠죠? 그러나 여기가 끌어당기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야, 가만히 있다가는 먹은 것좀더 토해내겠네? 하면서 환매수가 들어옵니다. 환매수. 그리고 야, 여기 60일 임금은 한번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신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할 때 강하게 끌어당기면 반등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나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추가 상승하기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반등 강하게 해야 돼요. 개별 종목 옵션하고도 관계 있겠습니다만 손정이하고 관련 있다 생각합니다. 저거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아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필살기를 던져가지고 그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거 노출시킬까요? 노입니다. 어느 정도 청산 어느 정도 다 되고 하니까 슬쩍 그죠? 뭐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지. 포지션 갖고 있는데 걔가 정신 나갔겠습니까? 자기 포지션 다 알려주게. 뉴스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뉴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말은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고점 부위에서. 100%다 청산 안 했을지 몰라도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밑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보고 있다고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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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합니다. 먹은 거다 토해내는데요. 여기 있는 것부터 끌고 왔다면 끝내주기 지금 먹은 거 아닙니까? 음봉 팍 떨어지면 축소, 축소, 축소한다니까요. 그리고 잘하는 트레이더는 축소한 물량 여기 사놨습니다. 여기서 던졌고 이만큼 손익으로 봤을 때 세이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놓는다니까요.
어떻게? 여기 손절 라인 딱 잡고 깨지면 던져야지 하고 여기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여기만큼 안 토해내고 적당히 먹은 거 여기서 들어가서 또 먹으면 먹고 먹고 또 먹고 그 배팅을 닥터케이가 하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매매가. 자, 자영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참 등락이 심하네요. 그죠? 상현아, 이거 봐봐. 아까 55,000원 깨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봐봐. 55,000원 딱 깨지니까 푹 빠지잖아. 두산 피오셀. 그지? 어저께 이야기로는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그냥 적당히 던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꼭대기 잡았다고. 빠지잖아. 그지? 다음부터 이런 데 잡으면 안 돼. 이런 데 잡아야 돼. 이런 데. 선. 여기 이평선. 딱 붙었는데 여기에서 잡아야 돼.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말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베스트 포인트는 이런 데지, 이런 데.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면 마지막 구간에서는 그럼 어디에 사면 되냐? 이런 데살수 있다니까, 이런 데. 20일 딱 올라탄 지점. 근데 실전에서는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왜? 오를 만큼 올랐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실전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사실은. 저보고 사람 잘못 사요, 솔직히. 여기, 이런 데서 사야지, 이런 데서. 오르는 초입에 사야 된다고. 알겠죠? 오르는 초입에 사야지, 오르고 오를 만큼 오른 데는 부담스럽다니까요. 야, 이 SK케미칼 뭡니까? 14% 빠져요. 야. LG화학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던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어제 던져야 돼. 안 던지니까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LG화학 이거 20일 무너진다고 던졌어요, 그냥. 그죠? 어저께. 더 빠지잖아, 일단은. 그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적어도 20일 돌려낸 상황이고, 이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장 상황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우상향 안 돌려내도 저점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20일 돌려냈기 때문에. 닥터케이 방송 계속 들은 분들은 여기 매수한 것도 들었죠. 여기도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매수해라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 매수, 여기 매수. 그러면,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수 의견이면, 그죠? 평균 단가 어딥니까? 지금 단가 정도예요. 지금 단가. 지금 단가에서 약간 위든. 그죠? 노 프라블럼이다. 이겁니다. 중장기.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뭐라도 사긴 사야 될 겁니다. 뭘 사겠습니까? 별로 안 오른, 오른 거 오히려 푹 빠진 SK 하이닉스 같은데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요, 5G가 유독 강하고요, 그린 뉴딜이 강세 보이면서 가다가 처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수소차도 상승세 강한 부분이 조금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쪽도 강세 보입니다.
자, 나머지 섹터는 전기전자 쪽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쪽 양호하고 현대차가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진 약세입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는 미국 시장의 낙폭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은요, 중국의 상황과는 별로 크게 연동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중국과는 크게 연동 안 되는 것 같고요. 미국 선물과 연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상 상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하락하는 걸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만기일 지나서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유의하시고 공격적인 베팅은 자제하시고 시장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